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며 폭염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28일째, 제주도는 35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끝모를 더위는 한낮에도 계속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았고요. 이제 제가 있는 서울도 순식간에 피부가 붉어질 정도로 볕이 매우 뜨겁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서울과 청주 35도, 구미가 36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여전한 가운데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하겠고요. 당분간 열대야도 계속해서 나타나겠습니다. 폭염 속 소나기도 찾아오겠는데요. 중부지방에 최고 30mm, 호남과 제주도에 최고 40mm, 영남에 최고 60mm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함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남부지방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강풍이 동반되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